덥다 보니까 네, 이게 네. 자꾸 제가 이게 뽕이 죽어가지고 그러게 예쁘게 보이려고 한번 해봤는데 예쁘게 보이려고 해봤는데 오빠들 대답이 없네. 이쁘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 그래, 응? 나 좀 예뻐해줘. 야, 너도 해줘. 난이 너무 예뻐요. 자 여러분 임실에서 만나는 임실 밥상 네. 얘 어떤 게 준비되는지 한번 만나봐야죠. 오늘 제가 준비한 팔도밥상 음식은 네. 다슬기 볶음 비빔국수입니다. 우와. 아, 이거는 날씨에 딱이야. 그래, 아까 먹고 싶다 했잖아. 그래, 그래. 네? 저는 다슬기를 갖다가 다진 돼지고기랑 볶아가지고 칼칼하게 한 다음에 시원한 면에다가 턱 하고 얹어가지고 달걀 노른자 탁 한 다음에 싹싹 비벼가지고 먹으면 어허, 잠깐만요. 네. 이렇게 먼저 시작부터 숙고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르겠습니다. 예. 오셨다 싶으니 어떤 요리 준비하셨죠?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 제목은요. 네. 다슬기로운 임실 생활입니다. 아, 나 그 드라마 좋아하잖아. 다슬기로운.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 깨지 마시라고요. 제가 얼마나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데. 누가 봐도 지금 의도가. 아니, 임실 생활. 불편한 의도가 다분한데요. 그래, 아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은 닮은 것 같아. 누구? 아니, 그것까지 말은 맞지. 아, 오케이. 야, 무슨 일 있니? 야, 너 붕어파 해주는 거지, 형. 예. 네. 네, 프랑스 요리 중에 그 달팽이 요리 중가 있어요. 맞아요. 에스카르고. 먹어봤어? 못 먹어봤어. 나 먹어봤잖아. 어, 에스카르고. 어, 먹어봤지 나. 어, 다슬기 가지고 그 달팽이 버터를 만들 거예요. 달팽이 요리 쓰는 버터를 만들어서 네. 에스카르고처럼 한번 우리 다슬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두 분 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럼 임실밥상 지금 시작합니다. 고 고. 우리가 신중하게 지금 어느 쪽부터 갈 것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늘 써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자. 야 바게트 쪽으로 가. 바게트 쪽으로 가보자. 그래 살짝 옮겨보자. 그래, 그래. 바게트 먼저, 나왔거든. 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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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배뽕 모나무 반갑습니다. 안모르 파티 앙상 떼인데 누구는 안성 떼기라 그러더라. 안모르 파티. 오. 어, 마늘을 그냥 살짝만 바를게요. 오. 어, 왜요? 왜 이러시는 거죠? 마늘향을 살짝 입히는데 이렇게 한다고 입혀지니까? 어, 향 나요. 진짜로? 진짜입니까? 한번 저 검증해 보겠습니다. 네. 나 처음 봐 이렇게 하는 거. 오! 마늘향 나지. 보지 마. 오, 진짜 오빠. 마늘빵 냄새 나. 오! 네. 마늘을 오, 마늘빵 냄새가 나. 마늘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마늘 이렇게 살짝 원래는 살짝 이렇게 발라 먹어요. 아, 향을 주려고. 네. 네. 맞아요. 그 원래 네. 스페인 가면은 토마토랑 마늘 발라서 빵꾸한테 떼라고 있어요. 진짜 오. 맛있어요. 와, 근데 네. 그거 이원희 셰프님 물놀이 하고 계신다. 물놀이? 물놀이? 아, 물놀이야. 물놀이지, 물놀이. 야, 물놀이야 지금. 오늘 더워, 더워, 너무 더워. 돼지고기랑 다슬기를 갖다가 두반장이랑 고추기름, 그다음에 두반장 나왔고요. 어, 막 간장이랑 다진 마늘 듬뿍 해가지고 볶. 거거든요. 아니 근데 돼지고기랑 네. 다슬기랑 좀 잘 어울리는 궁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까 왜 우리 닭고기 있었잖아 백숙에 닭고기, 백숙이랑 그러니까 고기랑 같이 만났을 때 네. 물에서 오는 감칠맛이랑 네? 육지에서 오는 감칠맛이 만나면은 맞아 폭발하더라고. 의외로 조합이 잘 맞더라고. 아 맞아 나 거기... 그렇게 잘 어울릴지 몰랐잖아. 야 벌써 끝났네. 아니 나 오늘 아 이거 나 오늘 왜 하는 거야? 고기 나왔거든요. 여기 아, 이거 맞춰봐. 난 이거 맞춰봐 뭐야? 뭐야 이거? 베이컨. 자 정답. 베이컨. 하몽. 맞아요. 오빠 아까 다 들었지 준비할 때? 아니 대표님이 다 얘기한 거 들었지? 아니야 파슬리 버터 소위 말하는 그 달팽이 버터를 만드는데 아직 파슬리는 안 넣었지만 여기 이제 식여자 네 간마늘 네. 버터 그다음에 이 하몽이 들어갈 거예요. 아 이게 약간 소스 개념으로 들어가는 맞아, 거예요? 맞아 위에다 씹히는 이제 건더기종으로 네. 이거 불 좀 줄일까요? 아니 계속 구워주세요. 어 잠시만요 여기 볶거든요 지금 볶아요 지금 자 저는 볶기 시작했어요. 우와 이거 고추기름 너무 좋아. 고추기름 자 오늘 저는 고추기름을 좀 쓸 거거든요. 야. 여기에다가 이제 살짝 간장 넣어가지고 불향을 살짝 내준 다음에 네. 오늘 여기에 들어갈 게 우선은 대파랑 생강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향기 향 나는 거 뭐 들어가야죠? 간만에. 그렇죠 다진마늘 넉넉히 들어가고 네. 양파 그리고 오늘 이게 좀 칼칼하면 맛있거든요. 맞아요. 다진 고추, 그 다음에 여기에 향이 좀 날 수 있도록 깻잎까지 오늘은 같이 넣어가지고 우선은 채소를 볶아줍니다. 자, 저는 여기에다가 우선은
돼지고기를 조금 넉넉하게 넣어서. 야, 이 향이 장난 아닌데? 어? 돼지고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네. 향미유에다가 제가 넣고 달달달달 볶았잖아요. 네. 그래서 잘 볶이고 나면은 여기에다가 국물이 저 거의 다 쫄아들었을 때 뭘 네. 넣는다? 가슬기. 가슬기. 어머, 쫄깃쫄깃. 네. 이 오묘한 색깔 좀 봐봐. 그래, 맞아. 자, 그리고 네. 제가 요거 양념 뭐 만든 거냐면요. 두반장 굴소스 간장 맛술 요리잖아요. 맞습니다. 비율은 두반장이랑 굴소스가 둘둘 들어가고요. 네. 나머지는 하나하나 하나씩 들어갔어요. 소스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넉넉하게 넣어준 다음에 네. 자, 이때부터 이제 복복. 야, 좋아. 야, 사람들이 이거 보면 뭐라 그럴까? 이게 뭐야? 이럴 것 같지 않아? 내가 그때 광희가 불러 놓았었는데. 이거 가보자. 가보자. 알겠어요. 가보자. 저 거의 다 끝났어요. 네. 가보자. 네. 저 이제 섞고 있어요. 아, 달팽이 버터 진짜. 달팽이 버터. 그냥 원래는 파슬리 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왜냐면 파슬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파먹 버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아몬드 가루를 넣어서 같이 네. 농도를 또 맞춰줘요. 아, 좀 걸쭉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구웠을 때 이제 아몬드 고소한 맛도 나오니까. 아, 근데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 나는 버터에다 볶아요. 브라운 버터라고 해서 네. 갈색이 날 때 볶아야 버터에서 헤이즐넛 향이 나요. 오! 거기에 이제 요거 달팽이. 어머! 이걸 그냥 볶아요? 이렇게 넣고? 원래는 그냥 채워서 오븐에 넣는데 오늘 오븐이 없잖아요. 네. 네. 같이 여기다 넣고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 오! 야! 향 맞아 봐, 향! 왜, 향! 왜. 향! 네. 우와! 우와! 뭐 이 정도 향을 가지고? 아, 진짜 고소하면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깊은 고소함이야. 버터의 향, 그 버터 고소함하고 이제 하몽의 짭조름. 와, 그다음에 마늘의 그 알싸함이 나중에 이제 그 풍부한 이제 그 마늘 고소함으로 바뀌죠. 자, 저는 이제 담을게요. 네. 그냥 이렇게 빵 위에다 턱턱. 빵 위에다 얹어서. 자, 이렇게도 저는 올린 다음에 네. 또 우리가 또 임시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치즈. 치즈 있었잖아요. 맞아요. 우와, 이거를 또 여기다 이렇게 접목을 하시는군요. 파우더 치즈를 또 여기다가 살짝 올릴게요. 야, 아까 이렇게 올려서 뭐 요리를 네.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치즈를 살짝 그 녹여줄 거예요. 어허, 오늘도 등장하나요? 불조리 잘해요. 오센 셰프님 불조리 잘하시거든요. 왜냐면 이걸 해서 살짝 녹여줘야 네. 이게 치즈가 사르르, 사르르, 사르르. 떨어주세요. 우와. 겉면 색깔 바뀌는 거 봐. 또 이 위에다가 차이브. 차이브를. 차이브. 너무 예쁘다, 위에가. 그쵸? 다 슬기로운 임실 생활이 완성됐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그래서 다녀오시는 동안 이거 뭐예요? 다슬기 육수. 다슬기 육수까지 넣고 제가 네. 고기랑 다 해가지고 볶았거든요. 네. 저는 면을 네. 면을 그릇에다가 우선은 예쁘게 담고요. 자, 그릇에다가 다슬기 볶음을 여기다가 이렇게. 오, 맛있겠다. 자, 쪽파, 깻잎. 네. 이거 달걀입니다. 달걀. 달걀 뭐 하면 되겠어요? 분리해야죠, 분리. 그러면은 광희 씨한테 한번 맡겨볼까요? 네, 나도 하는데. 오! 광희 오빠 좀 하는데! 장가 가도 되겠는데! 아, 그래? 나 가도 되는 거네? 아, 그래서 이 가운데 제가 여기다 홈 파는 데다가 네. 오! 완벽해, 완벽해! 거기다가 하나 덮어서 넣어줘야 돼요. 네. 자,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화룡점정 통깨만 딱 올려서 다슬기 볶음 비빔국수는 완성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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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셰프님께서 오늘 또 다슬기로 임실 다슬기로 이렇게 요리를 해주셨는데 딱 보니까 어떠세요, 어머니? 와, 진짜 맛있게 생겼나? 와. 비주얼로 딱 봤을 때는 어떤 음식이 더 와닿는지? 아버님은? 아버님은? 와. 원래 한식을 좋아하고 네. 저는 좀 양식을 좋아해. 잠깐 그러면 오늘
오늘 두 분 중에 심사는 어느 분이 맡아주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비중이 빠졌다! 내가 해야 돼! 아버님 자격하셔야 된다고! 내가 해야 돼! 아버님 하셔야 된다고 지금! 두 분 다 또 협의를 하시겠지? 예, 예. 근데 또 맛보고 나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일단 네. 한번 음식을 맛보도록 할 텐데 네. 다슬기 볶음 비빔국수입니다. 네. 자, 이거 해서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하나씩 자 여기 제가 수저 준비해놨거든요. 고맙습니다. 평가는 오늘... 냉장해야 되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럼요. 평가는 냉장해야 네. 돼. 내가 깠어. 나 아까 까고 앉아 있었어. 아, 맛있다. 와. 닭백숙 해주셨잖아요. 고기랑 다슬기랑 만나는데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돼지고기랑 만나도 얘는 분명히 맛있다 해가지고 제가 돼지고기랑 같이 볶은 거거든요. 너무 맛있다. 다슬기가 다 했어요. 뭔가 고소하고 시원한 맛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칼칼한 게 아주 다슬기랑 찰떡궁합이에요. 감칠맛도 나, 감칠맛도 나. 난 이쪽으로 붙었네. 아니 어머님 이렇게 단정지 으시기는 아직 이릅니다. 일단 맛있는데? 예, 우리 오셰프님 음식도 그래요? 맛있을 거기 때문에 흔들리는 다슬기 앞에서 그러면 오셰드 셰프님 요리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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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셰프님. 네. 이 음식은 약간 프랑스에 온 느낌.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느낌? 아 이거 잠깐 이거 노래 나와야 돼? 사세보 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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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와야 되죠? 네. 야, 맛있다. 이건 이 향으로 압도했다. 원래 치즈 좋아하는데 원래 치즈 좋아하는데 프랑스 맛 안 나서 이거 프랑스식으로 만들었어요. 봉수. 네. 아니 이게 다슬기 다슬기가 들어갔다 누가 생각을 해 이거를. 프랑스에서 와인 한 잔 딱 먹으면 프랑스 이게 딱 요리거든요. 브런치로도 딱이고. 와. 와 진짜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아버님 너무 귀여우셔. 우리 빵빵하셔. 너무 잘 빵빵하셔. 이게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 일단 먹는 게 아니,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아버님. 그럼요. 두 분 상의해 주시고요. 예, 두 분 상의해 주세요. 역대급으로 지금 장시간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결정하기가 어려우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진짜 이 네. 사이가 좋았는데 우리 때문에 싸움이 그러니까요. 나는 게 아닌가. 자 결정 나셨나요? 네, 그래. 네. 네 결정 나셨습니까? 어렵게. 네 어렵게. 아주. 예. 자 그러면 네. 우리 셰프님들 손을 한 손씩 잡아주시고 바로 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하나, 둘, 셋. 와! 둘, 셋. 와! 여보가! 아니, 셰프님을 선택을 네, 하셨는데 네, 네. 드시고 나서 바뀌셨어요. 바뀌셨어요. 네, 네. 네. 왜 그러셨어요, 아버님? 다슬기하고 접해진 음식이 아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쉽게 접하는 음식이 아닌데. 네. 음식. 네. 네. 제 음식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좀 사심이 가득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네. 섬진강 다시마 식당에서 이거 하려고. 아, 그러네요. 너무 맛있어서. 고소하고 상큼한 게